그래서 같이 도면을 보면서 그렇게 잘 보시면은 이런 거 이거 저 이런 거는 이게 더덕 나왔던 넝쿨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겨울에는 더덕을 캘 때 싹이 안 보이면 어떻게 캐느냐면은 이 말른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 내려가면은 더덕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낙엽이 별로 없어서 땅이 얼었지만은 웬만한 산에는 겨울에도 낙엽이 두꺼운 데는 땅이 안 얼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얀 줄기를 보고 내가 찾아 캐면은 산더덕을 캘 수가 있죠. 씨는 그냥 이렇게 막 뿌리나요? 예. 씻나요? 여기도 씨를 그냥 전체를 막 뿌린 거예요. 그리고 저 요즘에 이제 또 빠른 거는 눈 치우는 기계 있죠? 그 농약 치우는 기계. 그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쓸잖아요. 근데 거기다 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 이제 금방 뿌리죠. 그리고 갱이로 막 커져요. 그래서 골고루. 왜 그러냐면 씨가 땅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 파종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네? 파종 시기 언제? 파종 시기는 지금부터 내년 봄 2월 말까지 해요. 아, 겨울이에요. 추운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더덕을 심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산양삼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 그 방법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는 이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모신 거는 여기에는 산 더덕도 심었고 또 이 나무도 심었죠. 이게 고로쇠 나무예요. 아. 왜 고로쇠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은 아까 올라오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요. 그 시흥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네, 맞아요. 비가 안 와. 그래서 물이 부족한 데는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오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거는 봄에 2월 달에 한 달 동안 소득을 보죠. 그래서 이걸 왜 조금 하는 것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쥐산촌 오는 사람들이 혼자 가면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럿이 가면 거기에 특출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을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여럿이 모이다가 보면은 그 행정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 사람이 대표를 맡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협동 조합이 될 수 있겠죠. 더덕은 타고 올라가요, 넝쿨로.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봄에는 뽑아주고 암만 뽑아줘도 풀은 또 나와서 또 잘해요. 그 다음에 넝쿨이지면 더덕이 풀을 또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다 도라지 심어가지고는 이렇게 풀 나오면 성공하기가 힘든데 더덕은 살아요. 더덕은 풀을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가물 때도 보면은 풀이 많은 데가 더덕이 더 많이 더 먼저 죽어요. 잡초를 굳이 안 뽑아줘도 더덕은 산다 이 말씀입니까? 나올 때만 근데 해주고. 뽑아주는 게 좋죠. 어렸을 적에는. 1년생 적에는. 1년생 적에는 넝쿨을 못 뽑고 풀이 먼저 자라잖아요. 그 덮어버리면 그렇죠. 다 죽죠. 맞아요. 선생님, 아니, 풀이 문제예요. 선생님, 제가 더덕을 지금 뿌려봤는데 발화가 잘 안 돼요. 걔가 워낙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이게 발화 자체가 안 되는데 괭이를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예. 좀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너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여기 돌투성인데요, 더군다나. 아. 그냥 하나씩, 돌이 지은 거예요. 저희 가면 흙을 안 보고 돌만 있는데도 예. 거의 10% 넘으면 이틈저틈으로 나와요. 흙이 조금 틈이 조금만 있어도. 하수어 같은 경우도 발 틈을 그리고 일부러 되나요? 이 비탈진 데다가 아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지가 아니고. 평지가 더 좋은데 비싸니까. 예. 평지 올라와야 뭐 산은 비탈이 더 많으니까 비탈을 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산 더덕 하면은 예. 진짜 무공이 아무것도 안 주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비료를 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연산에서 나온 거로다가 볼 수가 있나요?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산삼을 먹더라도 산삼이 저렇게 잣나무에 있는 데서 자란 것보다 혼유림 뭐 참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뭐 복숭아나무도 이렇게 혼유림 그런 데가 효과가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건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테이블 좀 거기 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산쪽도 크면은 자연에서 나온 거면 아무것도 안 그냥 자생원은 그런 식으로 볼 거란 말이야. 재배는 하지만은. 그러면 생산이 없어서 생산력이 떨어지겠지. 네. 그래서 대충 평당 10일을 몇 킬로나 해요? 20 학대야. 1, 2킬로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밭에는 아, 네. 밭에 더덕을 심으면 한 평에 30킬로를 줘요. 오, 밭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3년 길러 4킬로를 캐요. 네. 근데 산에는 저는 밭에 주는 거 10분의 1만 줄 알아요. 산에는 꼭 나무를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잣나무 심던 이 고로쇠 나무 심던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이게 햇볕을 봐야 자라잖아요. 더덕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안 심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나무가 이게 밑에 있다가 보면은 하늘이 안 보이게 자라는데 씨에서 또 나온들 햇볕을 못 보니까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산에는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밭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네요. 밭에요? 네. 경계성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좀 더 많이 풀이 나와서 더 잘 자라기 때문에 맞아요. 풀만 잘 매면 가능해요. 밭에도 밭에도 제초 작업만 잘해주고 배수 관리만 잘해주면은 그러니까 밭에는 되게 판판하잖아요. 그 배수가 안 되면 썩죠, 더덕이. 그 두럭을 좀 이렇게 만들고 어딘가 보니까 도라지를 심었는데 이렇게 넓게 맞았더라고. 그 배수 잘 되라고.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됐었다고. 근데 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냐면 비탈이 졌으니까 네. 배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밭에 이제 또 그 섭을 주죠. 나무를 잘라 저 그 말뚝을 해봤고 망을 씌워주잖아요. 더덕이 넝쿨 타고 올라가라고. 그래 소득이 잘 생겼는데 산에는 그렇게 해주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마무리된 다음에 치우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산에서는 그 말뚝이나 이런 거 시설물을 안 하고 자연으로 이렇게 기르고 서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게 이런 방향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종갱신한 자리는 예, 그렇게 이제 예, 그 저 심으시는데 한 저는 권하고 싶으면 어떻게 권하고 싶으냐면은 화엽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물 나오는 것도 뭐 고로쇠 나무도 있지만 설당풍도 있고 뭐 또 예, 토종 고로쇠 뭐 우상 고로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5m, 5~6m 되죠? 한강이 한 7~8m 이렇게 건너고 싶어요. 그래도 나무 너무 베지 않아요. 저 너무 드물지 않아요. 이렇게 아람들이가 되면요. 그리고 이파리가 서로 닿으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더덕일 됐던 뭐 햇볕이 잘들 나무가 어린 나무가 잘 때 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포크레너 테이블 넣고 충분히 넣고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늘에서 잘 자라는 거. 그걸 또 심는 거요. 뭐 산삼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 사장삼 지금 심어진 데는 지금 두둑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두둑 안 했어요. 여기 똑같아요. 똑같죠? 예. 그래서 그런데 두둑을 좀 해도 돼요. 포크랜 들어가면은. 김재성 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제가 청주에서 이렇게 얼른 달려왔습니다. 청주에 이거보다 훨씬 몇 배 더 배지를 만든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얼른 달려왔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판넬 재배사고요. 건축물이 이게 건축물 등기대장에 다 들어가 있는 판넬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판넬 재배사고요. 기존에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판넬에서 하는 거고 요 재배상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재배다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10단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에 따라서 이제 10단으로 재배를 하기도 하고 이제 4단, 5단, 5단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 보이시는 요거는 녹각 영지버섯이고요. 기존에 이제 일반 이렇게 동그란 영지버섯만 보셨을 텐데 요거는 사슴 뿔 모양하고 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녹각 영지버섯. 베타글루칸 함량이 두 배 이상 일반 영지보다 많고요. 심지어 상황버섯보다도 더 베타글루칸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재능청 연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모기버섯입니다. 요거는 모기버섯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고 돼지라고 참나무 톱밥으로 만든 인공적으로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토양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이걸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그 온도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습도하고 화장실 같은 데 온도 습도를 맞추기가 좋습니다. 이거를 가져가셔서 한번 재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인공 재배를 하면 인공 시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송이 버섯이라고 하는 것도 느타리 버섯입니다. 지금 새송이 버섯이 킹 오이스터 머시룸, 킹 오이스터 머시룸에서 큰 왕 굴버섯이거든요. 큰 느타리 버섯이 새송이 버섯이고요. 한때 이제 새송이 버섯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버신 버섯 재배 하신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누구나가 이제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돼서 새송이 버섯하고 팽이 버섯이 많이 그 수익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수익성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버섯이 양송이 버섯하고 표고 버섯. 근데 이제 그나마도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 형태로 해서 배지라고 하죠. 배지 형태로 해서 이제 나오고 표고버섯도 이제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제 경쟁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 재배가 쉽지만은 않지만요. 어떤 산업이든지 산이 몇 프로 안에 들지 않으면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섯을 초보라고 그러셨으니까 취미 정도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중에 업으로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를 하신다 그러면은 우선 취미 생활이시면은 그냥 저렇게 참나무 톱밥 배지를 이제 몇 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베란다나 이제 거실에서 키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상업적으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건물 한두 동 정도면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해도 연매출이 상당합니다. 다른 장목에 비해서. 제가 뭐 이걸 얼마 벌고 많이 봅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뭐 왜 그게 안 되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기술 수준이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매출액은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 변수가 많아서. 근데 이제 요 옆에 이제 보셨던 그 정도 시설만 가지면 약 50평 정도 수준이 되고요. 재배 그 단수가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는 10단인데 약 6단, 7단 정도만 해도 1년 총 매출액은 1억이 넘습니다. 표고만 했을 경우. 그래서 저는 주는 표고고요. 표고버섯이 주고 나머지 이제 녹각영지버섯이다, 노루궁뎅이버섯이다, 동충하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할 줄 아니까 그냥 다른 버섯도 같이 하는 거고요. 사실 판매 유통을 하기에는 제가 이것도 이제 급하게 이제 오신다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동충하초나 녹각 영지버섯은 어찌됐든 야금버섯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금버섯은 유통이나 판매에 어려움이 좀 따르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판매에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가락시장에 내면은 그 등외품도 다 거래가 되거든요. 경매가. 그래서 표고버섯은 판매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내가 품질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가락시장으로 대량으로 낼 건지 아니면 직거래로 로컬푸드 이런 데를 낼 건지를
포커스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행사 같은데 판매 직거래 행사나 로컬 푸드 같은 데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독각 용지버섯 여기가 안성치니까 안성치 로컬 푸드에 이제 내는 이제 이런 상품이 되겠고요. 그 일단 요 버섯 재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버섯은 균입니다. 종자라고 안 하고 종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과의 싸움이라서 보이지 않는 거하고의 이제 싸움이라서 사실은 원래 이제 재배사도 이렇게 여러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시면은 잘 안 들여 보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소 AI나 뭐 돼지 뭐 가축들도 이제 방역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버섯 같은 경우는 병이 한번 발생되면 다 버려요. 이미 그때는 늦는 거거든요. 이미 예방 예찰을 하지 않고 병이 와서 약을 쓴다.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버섯은. 약을 써서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반 농작물들은 병이 와도 이제 약을 쓰고 해서 하는데 이 버섯은 약을 쓰는 순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과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위생청결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배 방법도 이제 제가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런 판넬 재배사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분명히 시설, 요런 시설보다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요런 건물을 지으려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지금 앞쪽에는 제가 따로 여기 농가 창고를 해서 개발 행위를 다 받아놓은 거고요. 뒤쪽은 그냥 동식물 재배 관련사로 해서 그것도 역시 허가 아닌 인허가를 다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로 다 등기가 돼 있는 상태고 돈은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이제 담보대출이나 어떤 부동산 가치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은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담보 가치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이제 취미로든 아니면은 이제 실제 재배로 이어지든 이제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고려를 해 보시고 어떤 시설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떤 재배 장목을 할 건지 버섯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말씀만 초보분들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돼지 생산하는 거를 먼저 설명 한번 그 예전에는 이 표고버섯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목 재배 참나무 원목 재배를 합니다. 보통 길이가 약 1.2m, 1.2 그 다음에 직경이 약 11-12cm 정도 되는 참나무 원목 참나무 종류는 뭐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불참나무 여러 가지 그 참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약 11월 정도 12월 되기 전에 이제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됐을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 종균을 접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해서 이제 놔뒀다가 봄에 이제 종균을 접종을 하거든요. 원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목을 그렇게 해서 그 원목을 올해 접종을 하면 올해 버섯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 지나야 1년 뒤부터 버섯이 나오고 최고 많이 나오는 경제 수령에 다다르는 때가 2년차, 3년차입니다. 그리고 다시 4년차, 5년차만 수확을 하면 이제 거의 폐목을 하거든요. 참나무 원목재배의 경우입니다. 그 참나무 톱밥 봉지재배라는 건 이제 좀 전에 배지라는 걸 보셨죠. 그 배지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기르던 방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죠. 나무에다가 우리가 기르던 거를 참나무 톱밥 그 다음에 미각이나 밀기울 그리고 탄산칼슘 아주 일부는 포도당이나 설탕도 넣습니다. 딱 요거 정도
인위적으로 섞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나무 톱밥이 약 85% 정도, 그 다음에 미각이나 밀도율 영양분이 뭐 84.5% 정도,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0.5% 정도, 뭐 이제 설탕, 포도당은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뭐 0.5에서 1% 정도, 그 비율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 톱밥을 80을 넣을 수도 있고 미각 밀도율을 20을 넣을 수도 있고 영양분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섞습니다. 그 원재료들을 큰 혼합기가 있습니다. 혼합기에다가 기계로 섞어서 이걸 혼합이라고 하고요. 원재료들을 혼합하고 그걸 다시 입봉, 아까 그 배지에 봉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봉지에 넣는다 그래서 입봉, 입봉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살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접종을 하면 여기가 이제 다른 잡균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버섯중균을 접종을 해도 버섯중균이 이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곰팡이나 이제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살균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압살균, 두 번째 고압살균. 보통 상압살균은 말 그대로 이제 압이 없이 100도씨 정도에서 이제 살균을 하는 거고요. 고압살균은 압이 들어가는 거죠. 고압이 들어가고서 121도씨, 압은 1.2기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지의 크기나 양이나 그 살균 감화 소태 크기에 따라서 상압살균은 8시간에서 10시간, 고압살균은 4시간,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장단점은 상압살균은 초기 그 살균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고압살균은 아무래도 고압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대신 상압살균의 단점은 완전 살균은 어렵고 100도에서도 사는 그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압살균은 완전 살균이 되고, 상압살균은 그 연료비가 많이 들고 오랫동안 고압살균보다 몇 시간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고, 고압살균은 연료비가 상압살균에 비해 적게 들고, 이러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냉각을 합니다. 살균을 했으니까 100도씨 이상, 121도씨 이상으로 살균을 했으니까 엄청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각실로 옮겨서 바로 이제 냉동기를 가동을 해서 15도씨 정도, 15도씨에서 약 18도 정도 이하로 낮춘 다음에 이제 접종을 합니다. 접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작, 종균을 넣는다, 접한다 해서 접종인데, 그 종균을, 표고 종균을 넣으면은 표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녹과경지나 노동대의 버섯을 살려면 이제 함량을 조금씩 달리 합니다. 이제 그건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접종, 종균을 넣는다 해서 접종을 한 다음에 배양실에다가 이제 그 접종한 그 배지의 종균이 하얗게, 아까 균사 하얗게 먹은 걸 그게 이제 균사라고 하거든요. 균사. 종균의 실사자. 실사자에서 실처럼 이제 균이 이제 만연한다,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균사가 다 이제 배지의 배양이 완료가 되면 그 배지가 이제 입상이라고 합니다. 입상. 지금 재배사에 그 재배상이 이렇게 올려지는 거, 그걸 입상이라고 하는데, 입상을 하고부터는 버섯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표고버섯은 빠르면 10일에서 15일이면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회전이 제일 빠른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일에서 15일이면, 빠르면 10일에서 15일이면 그게 이제 수확이 되고, 그게 1주기, 그 다음 중간에 휴식기라는 과정을 1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주긴 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사이클을 돌리면 3개월 안에 3주기가 다 끝납니다. 빨리 돌리면. 뭐 4개월이라고 해도 4개월 곱하기 12다 가면 3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요 한 동만 돌려도 1억 가까이 총 매출액이 나오는 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제대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표고버섯을 뭐 꼭 하셔라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익을 얻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배지를 직접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청주에서 이제 거기는 요 이거하고는 규모가 엄청 다른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소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지금 거기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실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그쪽에 하는 거고요. 제 건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 만드는 방법은 일단 혼합을 해서 입봉을 해서 살균을 해서 접종을 해서 중간에 이제 냉각 접종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배지 만드는 참나무 텃밭 배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여기 재배사에 옮겨서 생육실로 옮겨서 입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약 10일에서 15일을 재배를 하면 이제 표고버섯이 출하가 된다. 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생육은 자신이 붙었다. 이제 내가 배지를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찍어보자. 그러시면 이제 소규모로 해서 배지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균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균을 만들려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저기 보시면 싱크대를 지금 달았는데 저희 싱크대를 단 이유가 그 종균을 만들려면 그 증류수를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각종 실험기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연구실 같은 데 가면 뭐 클린 벤치다 해가지고 왜 TV에 보시면은 손만 이렇게 놓고 왜 무슨 뭐 AI가 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데서 손만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클린 벤치라고 해서 어떤 그런 특수한 시설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종균까지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종균부터 뭐 배지를 만들어서 다는 어렵고요. 처음에는 가장 이제 빠른 게 배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붙었다 그러면 배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훨씬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선입견을 갖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직접 내가 실험을 해보고 써보고 나한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 방식을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배지를 어디서든 이제 받으실 거 아닙니까? 뭐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입상을 해서 아까 이제 빠르면은 그러니까 기준은 15일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도 이게 차이가 나고요. 15일서부터 25일까지 수확을 하고 그 전에 이제 10일 차부터 수확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속기를 5일 차부터 7일 차부터 속기를 하고 그러면 입상한 다음에 온습도 맞춰주고 5일, 7일 돼서 이제 속기 이게 가장 큰 핵심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에서 생육, 버섯 생육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속기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 수확이고요. 그 다음 선별 포장입니다. 속기, 수확, 선별, 포장. 속기, 수확, 선별, 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속기를 제때 잘 해줘야 되고요. 엉뚱한 거 정말 상품화가 될 만한 것들을 속아주고 상품화가 안 될 것들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쓰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다 보면 양을 또 못 늘립니다. 어찌됐든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많이 하면.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적게 하면 또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또 커져야 또 이게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상황의 사정에 맞게 잘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사업의 이제 성패가 달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기, 수확, 몇 가지가 거의 재배의 키포인트고요. 선별하고 포장은 이제 어떤 재배하고는 약간 별개지 않습니까? 속기, 수확, 그 다음 선별, 포장, 출하.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